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수초 재테크 2일차 수초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줄기가 튼튼해지고 잎이 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꺾꽂이 수초는 벌써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네요. 화려하고 예쁜 수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부 건강한 상태지만 뿌리가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기에 비료를 넣어줘야 해요. 원예용 액체 비료입니다. 수초 성장에 중요한 질소, 인산 등등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40리터에 8방울을 넣는데요. 수초가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하니 더 많이 넣어주겠습니다. 액체 비료는 수초가 1일에서 2일 동안 먹을 만큼만 넣어야 세균 녹조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수초의 상태를 보고 조절해야 합니다. 물고기와 같이 키우는 수초는 액체 비료를 넣으면 안 됩니다. 따로 수초를 건져서 공급해 주시는 게 좋아요. 겸사겸사 박테리아도 키워주겠습니다. 2ml를 넣어주겠습니다. 박테리아 활성제와 박테리아제가 따로 있는데요. 박테리아 활성제는 어항물이 탁해졌을 때 넣어주고, 박테리아제는 어항 초기 세팅할 때 넣어줘야 효과적입니다. 박테리아제에는 암모니아를 분해시키는 박테리아가 있어 수질을 유지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른 미생물이 자리를 잡기 전에 넣어줘야 좋습니다. 박테리아가 분해하는 암모니아는 수초가 먹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박테리아가 많아야 수초의 잔뿌리가 빠르게 성장하죠. 이사 준비가 거의 끝났으니 물을 채워주겠습니다. 어항에 반만 채워줍니다. 히터기를 설치하고 하루 정도 기다려줍니다. 너무 찬물에 들어가면 수초 잎이 죽을 수도 있어요. 대형어항에 들어가죠! 신기하고 예쁜 수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꺾꽂이 식물이 예쁘네요. 러너 수초는 앞쪽에 놓겠습니다. 짜잔! 대형 어항에 꽉 찼습니다. 어항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표가 생겼지만 점점 사라질 거예요. 35종류의 수초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하네요. 4일차에 기포가 사라지고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초는 2cm 정도 자란 것 같아요. 수초 중간에 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4일 후에 꺾꽂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뿌리가 엄청 많이 나왔네요. 뿌리와 새싹이 나왔습니다. 러너인데요, 여기서 새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번식을 빨리 시켜줘야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